좋은 팀들이 있었거든요, 창원까지. 네. 근데 작년분과 올해는 지금 광주에 흑인화 팀이 상당히 멤버를 잘 갖추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진우가 미들레인 지... 자, 바깥에서 외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네. 자, 조금은 게임을 이기기 위한 욕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2점 득점. 자, 하이포스트리 공격 공격은 뭐 지금까지 이어올 수가 없거든요. 네. 자, 이번에 2점 득점. 그렇죠. 플레이가 앞서 자. 나가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바운드 패스 이후에 마무리 짓습니다. 네. 홍정모 맨투맨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 스크린 플레이를 예, 해줘야만 예, 지금처럼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직접 예. 마무리 지었던 서창현 여기서 점퍼 예,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페가수스가 좀 수비가 좀, 예, 좀 헐거운 느낌이 맞으면 그렇죠. 효과가 되게 예. 빠르더라고요. 자, 여기서 두 점 들어갑니다. 자, 확실히 지금 광주 흑이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예, 맨투맨 디펜스에서 가장 특효는 어쨌든 첫 번째가 스크린 플레이입니다. 네. 아, 지금 먼 거리 석점. 그렇죠. 예, 2차전선 터져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리바운드를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네. 황주석, 광주 예, 팀이 분명히 어떤 조직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자, 네. 이철현. 자, 이철현이가 또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황주석. 서창현에게 여기서 네. 2점 득점. 패스가 완전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라운드 공수에서 안정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미들레인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서창현 돌파 시도. 본인이 직접 2점 득점만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네. 작전 중에 하나네요. 네. 이호연. 그렇죠. 2점 만들어. 그렇죠. 이호연 선수가 저런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이철현 여기서 두 점 들어갑니다. 네. 자, 페가수스가 좀 경기력이 살아나고 네. 있죠. 네. 지금 상당히 분위기를 오른쪽에서 돌파 이후에 두 점 네. 서창현. 서창현 선수가 직접 마무리. 네. 지금 양 팀 선수 중 제일 돋보. 계속해서 지금의 어떤 공세에서도 기조를 잘 유지한다면. 분명히 예, 좋은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 송사를 치고 있는 두 팀이고요. 네, 3쿼터 어느 때인가부터 좀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자, 서창현 네. 역시나 여유 있게 네, 약간 불안했습니다. 네, 네, 불안했죠. 자, 어쨌든 클레이가 득점을 하면서 네. 이철현 두 점 득점. 아, 오늘 페가수스 이렇게 지금 페가수스 분위기죠. 네. 예, 지금 뭐 다 딜레이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또 됐죠. 네. 이번에도 만들어냅니다. 자, 흑 선수들이 완전히 지금 예. 이 경기 조율적인 부분에서 네. 팀내 에이스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이철현. 네.